우리가 인생에서 깨닫는 많은 공부는 나가서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나가서 해보는 게 거의 없어요. 앉아서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머리만 계속 열이 나고.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냥 창의력이 멈춰버리는 거죠. 예? 생각지도 못한 생각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거나 생각지도 못한 일을 본인이 저질러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사하라에 가서 마라톤 뛴 사진이에요. 5년 전에. 가서 뛰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가기로 했어요. 이제 사하라에서 깨달은 거 한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이게 하루에 40km씩 6박 7일 동안 250km를 달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 120km 지점에서 레이스를 포기했어요. 신체에 한계가 와가지고. 그걸 알게 됐어요. 한계는 앉아서 알 수 없다. 내 몸이 한계에 도전해보지 않는 이상 나의 한계를 알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밥을 자기가 해 먹어야 되거든요. 6박 7일 동안 밥 먹을 것도 다 싸고 다녀야 돼요. 잠잘 것 다. 배낭이 10km. 아침 7시에 출발, 저녁 7시 다시 사막으로 들어와요. 근데 모래 언덕을 넘다가 제가 굴러 떨어져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진맥을 짚어보더니 더 이상 가면 당신은 죽는다고. 그래서 이제 10분간 고민하다가 포기했어요. 왜 10분간 고민했냐면 이게 투자한 게 엄청나거든요. 제가 여기 참가하는데 참가비만 300만 원이에요. 왕복 항공료 따지면 700에서 1000만 원 들어요. 여러분 700만 원 내고 여기 가서 마라톤 뛰시겠어요? 네, 저는 카드로 계산하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 삶의 철학은 긁지 않으면 긁힌다. 이게 제 삶의 철학이에요. 그런데 프랑스 신발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갔다 왔는데 1500만 원을 후원 받아가지고 같이 간 사람하고 나눠서 물론 카메라 계좌 들고 왔는데 1000만 원 들어서 다 적자지만 저는 사막에서 진짜 엄청난 걸 깨닫고 왔어요. 그래서 쓴 책이 울고 싶을 땐 사하라로 떠나라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제가 오면서 남긴 명언이 있어요. 제가 포기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를 절대로 쓰지 마라 이런 명언을 남기고 왔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좋아하는데 잘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20대 청춘에 고시공부를 시작해가지고 20년 동안 고시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신림동에서 관악고. 그 사람 지금 고시 출제 경향 전문가로 남아있어요. 잘할 수 없는 일을 빨리 때려치워야 돼.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제가 한때 드럼을 쳤었거든요. 드럼 치는 게 너무 아름다워 멋있어 보여가지고 몸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드럼 공연단 세 번 했었어요. 근데 드럼을 치기 전날 항상 다리가 떨려요. 여러분 여행을 떠날 때 다리가 떨립니까? 심장이 떨립니까? 다리가 떨리기 전에 여행을 떠나세요. 카드 가시고. 그래서 많이 긁고 많이 돌아다니시고 그게 남는 거예요. 결국 남는 거. 예? 그래서 저는 공부라는 것은 여기다 써놨어요. 제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저건 앉아서 알 수 없는 거예요. 앉아서 내 심장이 떨리는지 다리가 떨리는지는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즐거운 육체 노동입니다. 많은 공부는 내 몸을 움직여서 해봐야 이게 내가 하면 재미있고 신나는 일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몸이 압니다. 몸이. 그러면 그걸 파고들면 그 분야에 재미있고 신나게 할 수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